그리고 그리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아가야 힘내라 힘. 옳지 옳지. 좀만 더 좀만 더. 지난주 경남에 식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2018년 4월 12일생 창녕군 우포에서 태어난 새끼 따오기. 그래 그래 그거야. 올해 첫 부화 성공. 새끼 따오기는 사육사들의 지극정성 속에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 우포늑과 따오기를 보살피는 정성이 갸륵합니다. 창녕군에서는 우포늑을 포함한 일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우포늑에만 74종 5,519마리의 조류가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네요. 따오기 귀여워. 경남에 온 걸 환영해요. 짜잔, 오늘의 슈퍼스타.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한 점 흔들림 없는 이분. 신라 최고의 문장가이자 육두꾼이 배출해낸 시대의 천재. 신선이 되어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오늘의 주인공. 고운 최치원 선생을 추모하는 향례가 지난 주말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고운 최치원과 함양군 인연이 깊죠. 진성여왕 당신 890년 함양군수로 부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숲인 상림을 만든 것도 바로 이분의 아이디어. 고마워요 최쌤. 함양군을 부탁해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아, 미세먼지 때문에 숨막혀 죽겠구만. 뭔 소리네요? 아니에요. 손에 흙 묻히고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이곳은 진주시가 운영하는 행복시민 텃밭. 알콩달콩 아기자기 농사 지어먹는 재미가 제법 쏠쏠. 해마다 2월 신청을 받아 450여 세대에게 3평 남짓 텃밭을 빌려주고 있는데 아주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내년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시제는 전화기 선물 달이요. 장원 급제를 노리는 응시자들이 여기 저기 삼삼오오 둘러앉아 시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화딱지 폭발하기 전에 기다리게 하지 마라. 고 박경리 선생 서거를 즈음한 백일장 현장. 올해도 어김없이 오는 5월 5일 박경리 공원에서 추모제와 함께 진행됩니다. 백일장과 독후감은 이달 20일까지 통영 문인협회 사무국으로 접수하세요. 창업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아 그럼요. 사업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창업 아카데미라도 수강하셔야겠죠. 창원시가 시민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40명 이달 27일까지 창업의 A부터 Z까지 친절 상냥 꼼꼼한 지도 편달. 아카데미를 잘 마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창원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남해군이 남해군을 알릴 SNS 홍보단을 모집합니다. 에, 요즘은 그 먹고 인터넷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런 거에 올라온 거를 보고 야 좋네 여기에 한번 가볼까 이런 시대 아닙니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센스와 성실함. 아름다운 내 고장 남해를 알리고 싶다는 열정.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남해군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홍보단 활동 기간은 1년. 약간의 성의 표시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상 4월 17일 화요일에 난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